뭐 한국에 있을 때 그때는 사실 우리 친구 관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예민하고 그때는 이 친구 관계 하나가 되게 틀어지면 되게 힘들고 정말 그룹 안에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한 명이라도 나랑 사이가 안 좋으면 이게 되게 기분이 안 좋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물론 사람들마다 뭐 MBTI 뭐 이런 게다 다르겠지만 MBTI 이런 게다 다르겠지만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뭔가 이렇게 다 괜찮아도 한두 명이 되게 안 좋으면 좀 섭섭하고 저도 되게 불편하고 뭔가 잘해보고 싶고 이런데 그때 주위에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야 이놈아 너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 많은 예수님도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 많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싫어하는데 너 같은 인간 따위가 무슨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고 이쁨 받으려고 욕심을 피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성향대로 너무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사람과의 관계를 잘 정리를 하면은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나의 진심을 이해해 줄 거고 서로와의 그 바운더리가 잘 생기면은 관계에서 잘 유지가 될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실패를 했었던 거죠, 처음에. 왜냐하면 처음에 열심히 한다고 막 점심시간에 막뭐 튀는 행동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되게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잘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났고요. 오늘 뭐 이런 저 대학원 처음 입학 얘기를 좀 했으니까 좀 계속 좀만 더 연장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잠시만요. 경민규 씨께서 이제 대학원 신입생 블로그 보니까 학부 때와 같이 수강 신청하던데 처음 알았다고. 처음에는 대학원 입학하면 교수님께서 연구 주제 주시면 알아서 찾아가 논문 쓰고 그런 줄 알았다고 했는데 우리 연구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죠. 우리 연구에 대한 얘기, 대학원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일단은 그 대학원 처음 들었을 때 분위기는 어쨌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얘기를 좀 합시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에 보낸 그 사람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너무 튀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주지 않는 게 좋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가 욕심 있는 걸 알지만 조금 참고 사람들과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발성? 그리고 항상 사람들,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 텐데, 자, 너랑 나랑 혹은 친구 두 명과 내가 여행을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누구라도 다 친구 그룹 세 명, 네 명이서 뭔가를 해본 경험은 있을 거고, 엔트를 가본 적도 있을 거고, 여행을 가본 적도 있을 거고, 프로젝트를 해본 적도 있을 거고, 뭔가 이렇게 집단 활동을 해본 사람이 있을 텐데, 자, 그때 보면은 이게 너도 나도 너무 좋게 1, 2, 3, 4번이라는 아이가 1번은 그룹 리더, 2번은 서포터, 3번은 뭐 연락해주는 사람, 4번은 분위기 메이커 이게 딱딱딱딱 정해지면 너무 해피한데 왜 옛날에 막그 슈스케 이런 거 보면은 뭐 그러잖아요 막 그룹끼리 막 이렇게 막 노래 만들고 막 이러는데 너무 옛날 얘기인가? 야 너무 틀빵 얘기니?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슈스케라는 옛날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막 그룹 서로 모르는 친구들끼리 막 음악하는 애들끼리 막 만나가지고 하는데 막야 이거는 이렇게 가야 돼 이거는 저렇게 가야 돼막 싸우잖아요 이게 상당히 이게 참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얘기를 하자 야. 프듀야. 내가 옛날 프듀 얘기했잖아요. 우리 프로듀스 101, 우리 이쁘고 잘생긴 우리 아이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아, 나막 뭐야. 근데 이게 엄청나게 애매한 관계잖아. 왜냐면은 나는 카메라에 조금이라도 나와서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를 해야 되는데, 센터를 너도 나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막 서로 갈등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깔끔하게 얘는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얘는 메인 보컬하고, 얘는 너무 얼굴 이쁘니까 뭐, 아, 푸드도 트리냐? 그래, 죄송합니다. 푸드도 트리구나. 요즘은 뭐가 아니야. 쇼미로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자. 하여튼, 뭐, 각각의 역할이 딱딱딱딱 있었을 때, 얘가 얘고 저가 저거 딱딱딱딱 맞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쵸? 자, 그럴 때, 이게 집단 활동에서 잘 내가 포지셔닝을 잘해야 되는데, 이 포지셔닝을, 애매하게 뭐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이걸 눈치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딱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분위기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잘하겠다라는 그런 욕심보다도 그냥 내가 이 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좀 이렇게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 진짜 제가 원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은, 항상 나라는 사람은 내 능력이, 뭐, 리딩을 잘하는 능력이든, 분위기 메이커를 잘하는 사람이든, 뭐,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든, 어떠한 성향들이 다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내 얘기를 듣고 있는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는 어떤 역할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마, 매번 똑같은 역할을 해봤던 사람은 아니겠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제 뭐팀 리더를 해봤을 거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서포트 역할도 해봤었겠죠. 자, 근데 살다 보면은 나는 무언가를 잘하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잘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게 한 개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한 두세 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룹에 들어갔을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핵심 역량 두세 개를 바탕으로 이 조직에 정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내가 이 조직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잘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되게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내가 이 팀을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잘해야 될까?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은 내가 이 조직에서 잘나야겠다. 내가 이 조직에서 우월해져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핵심 역량이 1번, 2번, 3번이 있었을 때난 1번을 잘하기 때문에 1번을 막 밀고 나가면 그때부터 불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를 두세 가지를 여러 개 알고 나면 내가 거기 딱 들어갔을 때 분명히 그 조직 중에 빈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빈자리를 조용히 천천히 부담스럽지 않게 잘 차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 조직에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잘 고민해 보다 보면은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포지셔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런 포지셔닝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직원, 회사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지금 문정현님께서 포지션을 가지는 거는 미국 사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냐요? 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적용됩니다. 미국 사회도 사람 사회인데, 미국도 똑같아요. 근데 물론 좀 덜하죠. 왜냐하면 한국은 조금 이렇게 관습이라는 것도 있고 일 스타일이 미국과 달라요. 미국은 다 알아서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이제 얘 옆에 있는 애가 무슨 수업 듣는지도 모르고 무슨 연구하는지도 몰라요. 막 논문 어셉되면은 그 연구실 홈페이지에 떠야지 알아요. 그 정도로 서로 모릅니다. 그만큼 업무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무슨 논문이 뭐 어셉이 됐니 안 됐니 리젝이 됐니 안 됐니 뭐 이런 거 아는데 같이 일하는 프로젝트 아니면은 야, 너 논문 썼네? 축하. 뭐, 이 정도지. 뭐, 그거가 뭐 프로세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잘 몰라요. 그래서, 뭐, 정말 아웃 오브 반죽이기 때문에 그냥 좀 덜하긴 하지만 포지셔닝 갖고 있는 건 미국 사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미국 얘기를 좀 나온 김에 한번 해보죠. 그럼 나의 포지셔닝은 무엇일까? 무엇이었을까? 아까, 위에서, 경민규님께서 그 교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의 핵심 역량이 뭐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 좀 멋쩍긴 하지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좀 남들에 비해서 이렇게 팀 리더를 많이 했던 성향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룹 팀뭐그팀 프로젝트 이런 거 있으면은 리더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거는 서포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서포터가 좀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들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옛날에는 나와가지고 막 발표하고 이런 걸 되게 잘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자료 모으고 이런 것도 그냥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어쨌든 포지셔닝은 그건데 제가 잘하고 있는 역할, 역량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저는 막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이런 걸잘 못해요.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걸좀잘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조금 대외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나서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 할수 있었던 그제 역량이 뭐였냐면, 되게 좀 성실하다는 거였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좀 먼저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제가 어떤 걸 했냐면은, 한국에서도 했었던 건데, 미국에서 또 MT 비슷한 걸 갑니다. 근데 거의 안 가요. 거의 안 가는데, 가끔 분위기가 너무 좋고, 연구실이 너무 이렇게, 잘 나가고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은 우리 이번에 여행을 한번 갈까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막 저희는 이제 캘리포니아 샌프란 근처 버클리에 있으니까 어디를 갈까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아니 다들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MT가 저가면 어느 누가 그막
뭐 호텔 잡고, 뭐 숙박시설 잡고, 뭐 프로그램 잡고 이러겠어요. 뭐 음식하고 돈 걷고 이런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렇게 돌아가면서요. 보통 이제 한국은 이제 기수제 같은 게 있으니까 학번제 같이 이제 너 석사 2년 차가 하고 그 다음에 해가 이제 후배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런 걸좀 도맡아 했습니다. 왜냐면 남들이 싫어하는 게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좀더 열심히 이제 돈도 걷고 계획도 짜고 막 숙박 시설도 에어비앤비로 다 예약하고 코스코에서 음식도 다 장만하고 그다음에 차가 다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희가 요세미티로 갔었는데 여러 차를 막 배열도 딱딱딱딱 해서 누가 어디 가고 이렇게 해서 뭐 파킹 퍼밋도 다 하고 여행은 요세미티에서 어디 어디로 가고 점심은 어떻게 먹고 이런 어떤 모든 계획을 다 짜가지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교수랑 애들이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한테 그룹 리더상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재미삼아 액자에다가 종이 한장 끼워서 주기도 했었는데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국 같은 경우는 졸업을 누가 하잖아요. 누가 졸업을 하면. 야, 근데 이게 리더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구 관련된 리더여야 좀 간지가 나는데, 이게 무슨 뭐 MT 리더상, 이런 건좀 간지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은 뭐 그냥 그렇단 얘기고. 어쨌든, 졸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상패를 해줄 수도 있고, 웬만하면 좀 이렇게 선물 같은 걸 주고,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누가 졸업하는지 당연히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가요. 그냥 자리가 없어. 야, 얘 어디 갔냐? 졸업했대. 아, 그래, 졸업했냐? 아, 물론, 아, 그렇구나. 뭐, 그래, 빠이, 뭐, 잘해봐.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우리 연구실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연구실은 조금, 우리 연구실도 친한 편인데. 근데 친한 애들끼리는, 그러니까 그게 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자기 가니까 페어웰 파티 한다고 이렇게 밥 한번 먹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애들도 있는데, 그걸 마련을 안 하면 그냥 알아서 가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자리 없어. 옆에 있던 애가 없어. 야, 얘 어디 갔냐? 졸업했대. 야, 얘 어디 회사 어디 갔어? 뭐, 마이크로소프트 갔대. 아, 그래? 뭐, 잘 됐네. 뭐, 다오 갔대. 그래? 잘 됐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나중에 알고 있는데. 예, 맞아요. 그래서, 박 기득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그냥, 안 해도 뭐라 안 해요. 회식 이런 것도 없고,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뭐, 굳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그런 회식 문화 되게 싫어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또 너무 없어서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플에서 인턴했을 때는 회식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매니저 역량에 따라서 있었고, 아, 난 그게 너무 좋았던 게 이게 매니저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게 미국은 뭐 내가 이제 회사 하나 그리고 그 많은 부서 중에 한 부서만 경험을 해봐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매니저가 업무 시간에 회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금요일 3시부터 5시. 아니 이렇게 회식을 하니까 아니 참여율도 더 높고 아니 뭐 이런 일이 너무 급한 게 아니면 당연히 회식을 올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여율도 너무 높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졸업을 할때 얘기를 안 하니까 이뭐 언제 누가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페어웰 파티를 한다고 하면 페어웰 파티를 한다고 하면 그냥 페어웰 파티하고 끝이지 뭐 선물 주고받는 게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 진짜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진짜 친한 친구가 주는 거지 뭐 연구실 참여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서브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서브그룹이라고 해서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팀 A팀, B팀, C팀인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B팀이면 그 B팀에 이제 한 6명 있고 A팀에 한 5명 있고 C팀에 한 5명 있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미국에서. 그럼 이제 그 B팀에서 이제 두 명이 나갔어요. 한 명이 이제 포닥이었고 한 명이 이제 박사인데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두 명이 이제 나갈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페어웰 파티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뭘 준비했냐면은 제가 이제 기획과다 보니까 저 참고로 제 연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료과랑 화학과인 과기 때문에 재료 기계과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과다 보니까 이제 나무판을 레이저 커팅을 해가지고 상패를 제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영어로 그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팀 사람들한테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롤링페이퍼처럼 우리 한국에서 롤링페이퍼 많이 하잖아요. 롤링페이퍼처럼 한마디씩만 적어달라고 해서 이메일로 쫙 얻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새겨줬어요. 레이저 커팅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걸 왜 했었냐면은, 옛날에 그 버클리에서도 한인 모임이 있습니다. 한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한인 기획과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왜 기획과 회장이었냐? 이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진짜 하기 싫었는데 제비 뽑기라는 거예요, 제비 뽑기. 제가 걸려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그거보다 좀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제가 이제 상패를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이게 항상 모든 게 그렇잖아? 선물을 줄 때는 이게 주는 사람만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주는 사람의 마음도 좋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선물을 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약간 이타적인 행동인과 동시에 약간 이기적인 행동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 나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걸 보면은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얘는 뭔가 이렇게 사람 하나하나에 더 신경을 써주는 스타일이구나. 물론 그게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아, 그냥 얘는 이런 성향이구나. 그냥 그 정도야. 근데 얘는 이런 성향인데, 이게 나한테 괜찮네. 이러면은, 뭐 그게 좋은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선물을 줬었고, 이제 제가 얼마 있지 않고서, 않고, 이제 제가 이제 애플 인턴 때문에 연구실을 잠깐 나오는 시기였죠, 작년에. 그때 그걸 보더니 애들이 저한테 또 롤링페이퍼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라는 거는 진심을 다해서 해주면은 내가 이거를 롤링페이퍼를 받기 위해서 그걸 한거 아니고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그걸 한게 아닌데 애들이 그걸 다 해줘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그래. 진심은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이 진심으로 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한테 잘해주지 않은 애는 내가 잘해주고 싶지 않고 반대로 내가 못해줬던 애는 그 애들은 저한테 또 잘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마음이란 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데 그냥 항상 그래서 사람들마다 전략이 다를 수 있죠. 그냥 아예 업무 전략으로 그냥 나는 얘한테 뭐 감정 주지 않고 그냥 업무 대 업무로만 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되게 괜찮은 사회생활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아예 감정 없이. 근데 뭐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항상 인터랙트 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일에 대해서 혹은 사회생활을 좀 넓게 얘기하면 사회생활인데 그런 식으로 뭔가 항상 제가 좀 자발적으로 좀 희생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게 부담되지 않는 선상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너무 과유불급이 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막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막 공부하는 것처럼 뭐 이거 안 도와줘도 되는데 막 너무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인간관계를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핵심 역량이 뭔지를 잘 보고, 연구실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그 필요한 역량이 뭔지를 좀 보시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